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태연씨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태연씨가 JTBC 비긴 어게인 3에서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라이를 부르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명곡을 태연씨가 부르면서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8일 비긴 어게인 3는 암스테르담 레이체 광장에서 버스킹 여행의 마지막 날을 맞으며 아쉽게 종영을 했는데요. 이에 비긴 어게인 3 멤버들은 버스킹 장소인 암스테르담이 대표 광장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레이체 광장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버스킹을 앞두고 멤버들은 모두 얼떨떨한 모습을 보였으며 태연씨가 너무 아쉬워서 이게 무슨 감정이지 싶어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어 태연씨는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를 선곡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앞서 베를린 마우어파크 버스킹에서 준비했었던 곡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멤버들이 드럼 패드를 분실해 주변 버스커에게 빌렸지만 들린 드럼 패드마저 고장나 연주를 중단해야 했던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레이첼 광장을 통해 태연씨가 들려준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너무도 좋았고요. 이어 태연씨는 자신의 곡인 레인으로 버스킹 장소를 낭만으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고막을 홀린 정도가 아니야, 이건 그냥 내 고막 홀리고 가져갔어, 나 지금 레이첼 광장이야, 크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태연씨가 참여한 겨울왕국 2의 OST인 숨겨진 세상의 음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앞서 지난 6일 겨울왕국2는 숨겨진 세상의 티저를 통해 짧은 도입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겨울왕국2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태연씨가 부른 숨겨진 세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강렬한 멜로디와 겨울왕국2의 새로운 스토리를 미리 알 수 있는 가사가 담겨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연씨가 부른 숨겨진 세상은 엘사의 주제곡으로 어느 날부턴가 자신을 부르는 의문의 목소리로 인해 점차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엘사의 외침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사 중에 어쩌면 알고 있니, 마법같은 내 비밀, 힘이 강해질수록 잠들었던 내 마음이 깨어나 와 같은 가사는 겨울왕국2를 통해 펼쳐질 엘사와 안나자매의 숨겨진 과거와 새로운 운명에 대한 호기심을 고조시킨다고 하는데요. 사실 겨울왕국1만 제가 10번 이상 본 사람으로서 이번에 또 겨울왕국2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기대하는 게 또 뭐겠습니까? 이 OST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태연씨가 부른 이 숨겨진 세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를 접한 대중들은 노래만 들었는데 벌써 겨울왕국 2 다 본 것 같다,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연 언니 사랑해요, 좋은 음악 항상 감사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연 씨가 참여한 겨울왕국 2의 숨겨진 세상은 국내 더빙판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하며 본편에 담긴 OST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깊은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며, 영화 겨울왕국 2는 오는 20일에 국내에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태연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